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K-MILK 마크 인증을 받은 국산 치즈를 홍보하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치즈 돈가스랑 치즈 스틱 그리고 왕새우 튀김, 같이 먹을 매콤한 송주 불냉면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K-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한국 낙농우협회에서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100% 국산 원료로만 사용하는 유제품의 K-밀크 마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산 치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 과정이 짧기 때문에 수입 치즈보다 훨씬 더 신선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장점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먹으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마켓컬리에서 국산 치즈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구하기 힘든 K-밀크 인증 치즈를 할인부터 사은품까지 챙겨주는 특별한 기획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기 전에 빨리 먹어볼게요. 와, 치즈 보세요. 늘어나, 장난 아니야. 돈까스는 제가 직접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다. 우와. 아, 맵다. 오. 우와. 와, 이게 국산 치즈라서 그런지 확실히 그 부드럽게 쫀쫀하게 늘어짐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특유의 고소함, 네, 최고입니다. 수입 치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 과정이 길기 때문에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트륨을 좀 많이 넣거나 아니면 탈지 분유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산 치즈는 국내 목장에서 생산해서 유통 과정이 짧기 때문에 신선한 원유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산 치즈 만세. 왕새우튀김. 육수. 와, 맛있겠다. 갑자기 막 물냉면 돼버리고. 오. 와. 하하. 매워 매워 배불러. 네, 하트님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배가 아주 부릅니다. 한 조각은 남았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데워서 제가 먹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하트님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K-밀크 마크 인증을 획득한 국산 치즈로 이렇게 치즈 돈가스와 치즈 튀김, 새우튀김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역시 국산 치즈 최고였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쫀득하면서 확실히 빨리 안 굳고 늘어남이 완전 진짜 너무 부드럽고 쫀쫀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켓컬리 기획전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트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산 치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안녕! 뿅!